드론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어려운 기계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처럼 이 조종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기계치인데 저와 같은 일반인이나 기계치도 사실은 드론을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일단은 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업을 어떤 걸 시작한다고 할 때 많은 전문가분들이 있지만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용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창업을 하려고 했던 2018년이 이제 아마존이 프라임에어라는 브랜드로 드론 배송을 막 한다고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던 때였어요. 가장 정확한 위치에 착륙할 수 있어야 되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 분야는 사실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특허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에 이 분야의 기술과 특허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드론 배송은 그렇게 활발하게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정밀 착륙 기술을 배송 말고 드론을 무인 운영하려면 스테이션이라는 작은 공간에 드론이 정확하게 착륙해서 충전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드론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어려운 기계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처럼 이 조종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기계치인데 저와 같은 일반인이나 기계치도 사실은 드론을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인 운영을 하면 누구나 다 드론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 분야로 이제 저희 사업 방향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드론을 하는데 드론이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정부에서는 굉장히 육성하려고 많은 그 투자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환경이 규제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쉽지 않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이제 해외 진출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작정 시도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이제 글로벌 파트너나 대기업과 협업할 방법을 찾고자 해외 전시회나 적극적인 국내외 미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좋은 파트너를 마련을 했고 해외 진출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다 축하해주는 분위기죠. 응원도 많이 받고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많이 뜨고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산업이 다 그렇지만 한국은 굉장히 좋은 테스트베드고 이 테스트베드에서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은 해외로 진출해야지 된다라는 이제 사명감이나 당연 그러니까 명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해외 진출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제 주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저희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라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평상시 올리면 10개, 20개 봤는데 이렇게 해외 진출이나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일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보통 한 60개에서 70개 많이 봤습니다. 음악이나 게임은 사실 한국에 많은 스타 브랜드와 기업들이 있는데 일본 같은 예를 보면은 소니, 파나소닉, 뭐 도시바 등 아직까지 많은 브랜드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이겨낼 수 있거든요. 중국도 최근에는 글로벌한 대표적인 브랜드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한국이 삼성, LG 외에 IT 분야에서 스타 브랜드가 없다는 것이 이제 아쉬운 점인데요. 이제 저희는 개인적으로 드론이나 무인 이동체 분야 하면 아르고스다인이라는 이름이 떠오르도록 브랜드를 가진 회사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사람 도움 없이도 스스로 비행하고 영상 촬영하고 충전하는 무인 운영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조종 능력이 없어도 드론이나 이동체를 잘 몰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중 이동체인 드론 외에도 육상 이동체 등 다른 이동 로봇들 분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론 무인 이동체 기업 아르고스타인 정승호입니다.